제주 사랑이 지극했던 푸른 눈의 신부, 임피제 신부가 지난 월요일에 선종했습니다. 반세기 전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해 제주 목축업의 기반을 마련하신 분이죠. 장례 미사는 오는 27일에 봉헌됩니다. 이학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4년 6.25 전쟁과 제주 4.3항쟁의 혼란으로 황폐화된 제주에 푸른 눈의 젊은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새끼를 품은 돼지 한 마리. 이 돼지는 해마다 돼지 3만 마리를 생산하는 제주 양돈 목장의 기초화됩니다. 제주 목축업의 선구자로 불리는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한국명 임피제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고 도민들을 아꼈던 맥그린치 신부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지난 23일 선종했습니다. 목축업은 제주도민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가난하게 계속해서 사는 것보다 이런 부지에 바꿔서 이제 어렵게 사는 것보다 서두면 아주 자리 돼서 독립적으로 더잘살수 있다. 아일랜드 출신 맥그린치 신부는 25살이었던 1954년 성 골룸반 외방 선교의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뒤 60년 넘게 제주에서 살았습니다. 1961년 농민의 주보성인의 이름을 따서 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했고 제주 목축업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주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을 만든 것도 맥그린치 신부였습니다. 벌어들인 수익금은 병원과 양로원, 유치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기에 제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런 공로로 2014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같은 해 아일랜드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제주도에서의 첫 부임지였던 제주교구 한림성당에 마련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성 이시돌 3위일체 대성당에서 봉헌됩니다. 푸른 눈의 돼지 신부,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 사랑은 제주도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임피제 신부 선종 소식에 조전을 보내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전에서 고인의 4.3 사건과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제주도에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며 임피제 신부의 국내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파란 눈의 아일랜드 신부님은 그렇게 제주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며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안을 깊이 새겨주셨다며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포용, 나눔의 메시지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